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11월의 첫 모티베이션 먼데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변화되고 있죠.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날들이 오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한 11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어제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수태나 큰 수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드디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의 고향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링 스쿨 같이 특별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같이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과 행실이 나빴다는 말이 동의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우리들의 그 교육 목표는 아카데믹 엑셀런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즉 여호와를 알면 행실이 바라지고 행실이 바라지면 자기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학생으로 커갈 것이기에 아카데믹 엑셀런시는 어떻게 보면 부수입이죠. 저절로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여기에 보면은 그 행실이 나쁜 것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제사장 것이라는 거예요. 3살 갈고리라는 말은 그들의 욕심을 어쩌면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뜯어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바쳐지었던 그것에서 제사장들의 분깃이 있는데 크게 자기 것으로 취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름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참으로 향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이 원래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행실이 나쁜 자였는데 그것을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 나쁨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 그것이 행실이 나쁜 그 원인이기도 하고 행실이 나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경히 여겼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냐고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다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행실이 바라집니다. 행실이 바래지면 우리의 맡긴 책임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이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탐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여호와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정비되게 하시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